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지난 9일 이 대학교 백호체육관에서 군간부에게 관심이 있는 고교생과 학부모를 초청하며 직업군인 바르게 알기 오픈캠퍼스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오픈캠퍼스는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각 군사관학교 출신 교수를 비롯해 육해공군 모병관과 육군 3사관학교 생도가 직접 나서 육군, 해군, 공군의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소개, 진로 안내를 맡아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또 육군 제201 신속대응여단과 해군교육사령부,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지원한 군장비밀 물자료를 전시하는 등 참가한 학생들과 부모들이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방군사계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육군, 해군, 공군과 협약을 체결한 계열로 의무, 전투부사관과 항공정비부사관과 국방정보통신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상 임명구조 자격증 과정, 심폐소생술 BLS 과정, 전투체력 경진대회, 전자통신 경진대회, 항공정비기능 경진대회 등 다양한 비정규 국가 과정을 운영 중이며 대학 캠퍼스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국방군사계열 부장은 이번 오픈 캠퍼스를 통해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최종의 직업군인으로 성장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